내년 4월께 출범하는 신규 얼라이언스의 항로 재편으로 부산항의 물동량 이탈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.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내년 4월께 출범하는 오션 디 얼라이언스의 항로가 아시아 북미 항로에서 2개, 아시아 북유럽 항로에서 1개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북미와 북유럽 항로는 부산항 한정 물동량의 43.5%를 처리하는 핵심 항로입니다. 특히 북미 항로의 경우 부산항을 기항하는 노선 수는 감소했지만 다렌, 칭다오, 텐진 등 북중국 3대 항만으로 직기항하는 서비스는 증가했습니다. 얼라이언스 재편에 따른 부산항 한정 물동량의 이탈은 최대 35만 TEU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연구소 측은 선대교체 물동량과 같은 전략적 환적 화물을 유치하고 부산 신항 외곽에 보조 컨테이너 야드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 국적 근해선사 항로 확대 지원도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.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.